대구경찰청이 신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. 전화금융사기, 보이스피싱 때문입니다. 예방활동을 해도 피해가 늘자 거액의 보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. 윤태호 기자입니다.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보이스피싱 코너가 나옵니다. 클릭하면 공개 수배된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고객님께서 평점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아요. 그 400만 원 정도는 지금 바로 납부나 가능하신 거죠?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바로 송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. 돈을 보내주면 신용 점수를 올려준다거나 경찰을 사칭해 휴대폰 해킹으로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며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유형과 범인 목소리를 동시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. 한 발 더 나아가 범인 음성을 듣고 시민 신고를 받아 실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이제 범인들이 아, 내 목소리가 이제 유출돼서 신고를 받고 내가 검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검거와 예방의 목적이 고루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 신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건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.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무려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.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대구경찰청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범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인 목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는 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